여자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올해 2월 달에 폐암 수술을 하게 돼서 폐암 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 어떻게 잘못된 나는 갑자기 어떻게 하지 진짜 가슴이 펑펑 내려앉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임신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때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그런 의미가 있죠.